안녕하세요. 이번에 북유럽 키즈스타의 손뜨개 책에 출간했던 작품 중에 이 벌집무늬 스웨터가 있어요. 이 벌집무늬 스웨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무늬뜨기를 설명드려 볼게요. 한번 보세요. 벌집무늬는 다 가터뜨기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겉뜨기만 뜨면서 이런 무늬를 뜨게 되는 건데요. 먼저 밑에 스웨터 고무단을 뜨고 제가 이제 무늬뜨기를 시작했는데 고무단을 그래서 여기 지금 굵은 실로 잘 보이시라고 떠놨어요. 고무단 뜨고 겉뜨기 한 줄 또 겉뜨기 한 줄 해서 두 단을 지금 떠놓은 상태거든요. 이 다음부터 무늬를 떠볼게요. 벌집무늬는 뭐냐면 첫 코는 일단 시접코니까 처음 코와 마지막 코는 그냥 겉뜨기 떠주세요. 이렇게 겉뜨기 뜨고 두 번째 코 한번 떠볼게요. 보통 코를 이렇게 뜨죠. 근데 그 밑에 코에다가 끌어올리게 하는 거죠. 얘 밑에 한 단을 풀러서 밑에 코에다 찔러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단이 풀리면서 끌어올리가 되는 거거든요. 지그재그로 하나는 정상적으로 뜨고 그 다음 코는 이 코 말고 그 밑에 코에다가 밑에 구멍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겉뜨기를 뜨는 거죠. 끌어올리기. 그 다음에 하나는 또 그냥 정상적으로 뜨고 그 밑에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겉뜨기 뜨면서 이렇게 한 단이 풀리게끔 떠지는 끌어올리가 되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하나는 그냥 뜨고 정상으로 그다음 그 밑에 코에다가 넣어서 겉뜨기를 뜨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그냥 뜨고 맨 밑에 코도 끌어올리는데 지금 이제 뭐 마지막 코는 시접코라 제가 그냥 겉뜨기 떴어요. 마지막 코 이렇게 한 단을 떴죠. 그럼 뒤집어서 또 겉뜨기를 뜨는데 뒷면은 첫 코는 이제 시접코니까 제가 그냥 떴어요. 겉뜨기를. 그 다음에 얘 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그냥 코예요. 보시면 이건 그냥 이렇게 뜨세요. 정상적으로. 그 다음 코를 보면 여기 이렇게 걸쳐지는 코 있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 끌어올리기 했던 코라 한 단이 풀리면서 이렇게 걸쳐졌죠. 이런 거는 얘를 들어 올려서 얘를 같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두 줄을 겉뜨기를 원래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이 겉뜨기 코는 그냥 그대로 뜨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걸쳐져 있는 코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이거는 이걸 들어 올려서 얘의 원래 코하고 같이 겉뜨기 원래 정상적인 거 그냥 겉뜨기 이것도 지그재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쳐져 있는 이거 앞에서 끌어올리게 했던 이 코는 이걸 들어 올리면서 같이 겉뜨기 다음에 하나는 그냥 뜨고 얘도 이렇게 들어져 있는 이거랑 들려서 같이 겉뜨기 그냥 겉면은 마지막 코는 그냥 겉뜨기 이렇게가 반복인데 한번 또 겉면에서 또 봐볼게요. 지금은 아직 두 단밖에 안 돼서 모양이 잘 안 보이죠. 그다음 첫 번째 코, 그 다음 세 번째 단, 그냥 처음 그냥 겉뜨기 뜨시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들어져 있는 코가 있어요. 그죠? 우리 뒷면에서는 얘를 이렇게 해서 같이 떴는데, 이게 지금 겉면이에요. 겉면에서는 얘는 그냥 정상적으로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까 처음 했을 때, 이 밑에다가 끌어올리기 했었죠. 얘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뭐 들쳐져 있는 거 없이, 이럴 땐 얘는 밑에다가 넣어서 끌어올리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또 걸쳐져 있는 얘는 그냥 겉뜨기. 정상적인 겉뜨기. 그 다음에 얘는 코가 그대로 뭐 이런 모양, 원래 있는 코 모양이 돼 있으면 얘는 밑에다가 넣어서 끌어올리기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들쳐져 있는 거는 그대로 정상적인 그냥 겉뜨기 하시고 얘 밑에다 넣어서 하고 얘 이렇게 들쳐져 있죠. 이렇게 코가 걸려져 있죠. 이런 거는 원래 그대로. 위에 것만. 그 다음에 얘 밑에다가 넣어서 하나 이제 지그재그로 제가 지금 했죠. 마지막 코는 그냥 겉뜨기 두 번째 단 또 해볼게요. 뒷면에서는 아까랑 똑같아요. 첫 코 그냥 겉뜨기 보시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 있죠. 이건 어떻게 해? 뒷면에서는 걸쳐져 있는 거와 포함해서 그 같이 겉뜨기 정상적인 거는 그냥 겉뜨기 들쳐져 있는 거는 얘랑 들어 올려서 같이 겉뜨기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이 뒷면은 얘는 그냥 원래대로 뜨고 얘는 들어 올려서 같이 뜨고 얘는 그냥 뜨고 이게 마지막 코는 겉뜨기 이렇게 하시는 건데 한번 모양 봐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VV 체인 같은 이런 게 지그재그로 조금 보이시죠? 맨 마지막, 맨 위에 바늘 걸려있는 거는 가터뜨기 모양처럼 이렇게 방울방울 달려있죠? 이게 정상이고요.
여기를 이렇게 모양이 보이시죠? 이렇게 뜨면은 이런 벌집 무늬가 떠져요. 얘는 좀 이렇게 느슬느슬하게 떠지기 때문에 바늘을 좀 굵은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